추석을 맞이해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망원동 월드컵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주말 마포구 곳곳에서 열린 아름다운 축제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장애인들이 한 곳에 모여 소통하는 제4회 마포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축제 2023 마포구 청소년 페스티벌이 월드컵 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외교부가 마포구를 찾았습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마포구와 외교부 관계자들이 함께 장을 보고 구입 물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5일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관계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망원동 월드컵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구청장과 장관은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만나 격려하고 힘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건어물 등 2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마포구에 전달했습니다. 이 물품은 다시 한번 마포 행복 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마포구와 외교부는 2015년부터 계속 전통시장을 방문했으며 추석을 앞두고 물품 구입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마포 이곳 저곳에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됐는데요. 특히 많은 주민들이 좋은 날씨 속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린 축제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3일 대흥동 주민센터 광장에서 제5회 대흥인의 마을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날은 음악회와 거리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 자원재활용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먹거리 등을 즐긴 시간이 됐습니다. 같은 날 마포 아트센터 광장에서 2023 염리동 소금 축제가 열렸습니다. 과거 소금 장수들이 많이 살았다는 염리동에서 소금 할인 판매 관련 이벤트 등이 펼쳐졌습니다. 또 주민 공연과 버블 매직쇼 등이 진행되며 화합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제11회 신수천리 마을 장터는 신수동 주민센터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자매결연지 농특산물 판매장터, 어르신 스마트폰 특강과 떡매치기 등 체험 마당을 포함해 다양한 공연과 작품 전시회가 펼쳐졌습니다. 가을을 맞이해 열린 이번 축제를 통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소통하고 화합한 자리가 됐길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가 제법 사라지면서 운동하기 좋은 날씨가 왔죠. 이런 날씨 속 마포구에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선수들이 모여 체력 조건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제4회 마포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23일 마포구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마포구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습니다. 이날은 150여 명의 선수들이 함께했으며 줄다리기 등 5개의 화합 경기와 보치아, 탁구 등 10개의 체험 종목 경기에 참여해 실력을 뽐냈습니다. 한편 마포구청장 등 내빈들도 참석해 대회사와 표창장 수여를 진행하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다채로운 경기를 마음껏 즐기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보냈길 기대합니다. 높고 넓은 가을 하늘 아래 마포구 청소년 페스티벌이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히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 운영했다는 점에서 더 뜻깊었습니다. 이날 아름다운 마포에서 청소년들이 꿈을 펼쳤길 기대합니다. 지난 23일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2023 마포구 청소년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축제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이날은 청소년과 주민 천여 명이 함께했으며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이 담긴 동아리 공연을 보고 50여 개의 주제별 체험 부스, 포토존 등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난지 테마관광숲길과 연계돼 스탬프 투어, 가족 액자 만들기 등 이벤트도 진행됐습니다. 청소년이 직접 만든 이번 축제의 성공을 축하드리며 구독 계속해서 청소년 축제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대한민국 24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꿈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 전승, 무려 16득점 무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성적과 함께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는데요. 우리 태극전사들 정말 멋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키르기스스탄과의 16강 경기가 펼쳐지니까요. 다들 함께 열심히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